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오늘은 2022년도 두 번째 주일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길을 가다가 운이 좋게도 알라딘의 마술 램프를 주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램프를 문지르자 램프의 요정 지니가 나타났습니다.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소원을 세 개까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떤 소원을 빌어보시렵니까? 올해는 여자친구가 꼭 생기게 해주세요. 아니면 뭐 남자친구가 생기게 해주세요. 이것도 뭐 나쁜 소원은 아니죠. 어려운 유학생활에서 학위를 꼭 받을 수 있도록,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는 뭐 다른 것보다 세계 평화가 오게 해주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해주어요. 네. 건강을, 나에게 건강을 좀 달라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아주 멋진 별장을 하나 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로또라고 썼는데 로또 살 필요 없죠. 그냥 얼마 달라고 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 램프를 가지고 있으면 2022년도가 얼마나 든든할까요? 아마 두려울 것이 없을 겁니다. 염려할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박인창 목사가 램프를 주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제가 살던 집 주변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다니고 이전에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집 앞에 누가 서 있기도 하고 제 램프를 노리는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심지어 램프를 내놓지 않으면 너의 목숨을 뺏을 수 있다라고 협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저는 어떻게든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오래지 않아 램프의 주인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램프의 요정 같은 분입니까? 성경책을 문지르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렴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지. 혹시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분은 빼앗기지도 않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복음서 말씀에 보면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열두 광주를 또한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램프의 요정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저분만 있으면 굶은 일은 없겠다. 저분을 왕으로 삼아야지.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주님께서 도망치듯 다른 곳으로 간 것을 보고 의아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주님은 보리떡과 물고기를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램프의 요정이 되어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2022년도의 시작점에 선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복음을 누리고 또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인데요. 먼저 마가복음에 대한 이해를 하고 가야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네 개의 복음서가 나옵니다. 주일학교가 되었네요. 자, 네 개의 복음서가 무엇일까요? 네, 훌륭해요. 달란트를 이따가 받아가시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이 네 개의 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관점으로 기록된 것이라는 겁니다. 자, 복음서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담은 이야기를 말합니다. 자, 이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갈릴리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신 것, 논쟁하신 것, 종말론 설교, 성만찬,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이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공관복음서의 3분의 1 정도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 구성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갑자기 갈릴리로, 또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다른 것과는 다른 모습의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복음서는 비슷한 것 같지만 서로 다른 목적과 가르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자들이 다릅니다. 주된 독자층이 마태복음은 유대인, 마가복음은 로마인, 누가복음은 헬라인,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 이렇게 쓰여졌다고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자, 이 사복음서의 내용이 다른데 족보만 봐도 이 내용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서에서는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왕의 신분임을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종으로서 오셨다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족보는 예수님이 한 사람으로 계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기에 족보가 필요 없습니다. 이 사복음서 전체를 우리가 이해해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갖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네 권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는 일반적으로 마가복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성경에는 마태복음이 가장 신약에 처음에 등장할까요? 그것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하여 구약 다음에 바로 마태복음을 배치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가입니다. 마가는 사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자격으로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바울사도와 전도여행을 함께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베드로 사도와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마가를 나중에 그의 편지에서 아들이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그러게 그는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오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첫 절을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책의 제목으로 여겨질 수 있는 이 내용은 마가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목숨을 걸고 고백해야 했던 내용입니다. 바로 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절이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을 말해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AD 64년에 로마 시내에 큰 화재가 발생하는데요. 도시가 잿더미가 되는데 14개 구역 가운데 4개 구역만 남겨놓고 다 타버렸다고 합니다. 이 불을 네로 황제가 냈다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황제가 자신의 새로운 궁전을 짓기 위하여 불을 질렀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문들이 퍼지자 네로는 주위를 다른 곳으로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걸고 넘어가는 거죠. 이 화재에 대한 책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그들이 저질렀다. 이로 인해서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은 큰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네로 이전에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는데 그 황제 숭배 사상을 거절함으로 인하여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본격적인 더 큰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출신인 마가를 하는 요한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로마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마가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신자들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용기가 필요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에 대한 더 큰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마가복음은 환난과 시련의 때를 위하여 쓰여진 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예수님을 고난당하는 종으로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으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의 제자들도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게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서는 고난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서에서 램프의 요정처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따라야만 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가? 이런 바이러스의 위험 속에서도 우리가 왜 예배해야 하는가?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1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마가는 이 책의 주제를 시작이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에 보면 세상의 시작, 세상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시작하셨습니다. 흑암 가운데 질서가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만드셔서 세상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오늘 그의 복음서에서 그리스도가 또 다른 것을 시작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의 시작이다. 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이 새로운 시작은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 그 창조와 같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제2의 창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께서 창세기의 천지 창조처럼 어둠의 이 세상을 질서의 세상으로 바꾸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혼란과 절망과 두려움의 이 땅을 질서의 땅으로, 소망의 땅으로, 빛의 땅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자,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이것은 로마 시대 당시에 새로운 황제가 즉위했을 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새로운 황제가 나타났습니다. 유앙겔리온. 이게 복음입니다. 또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을 때 승전보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될까요? 그분이 죄와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 세상의 통치자로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분이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이 통치하십니다.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절망이 물러갑니다. 죽음이 물러갑니다. 새로운 세상이 왔습니다. 복음을 들으십시오. 이것이 오늘 마가가 시작하는 첫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1절은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이 짧은 한 절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자, 부정적인 관점에서 이 내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의 목숨을 나 대신 내어주시고 죄를 정복함으로 온 세상의 왕이 되셨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그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분이 오셔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볼 때 아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에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도우심만이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또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시작하신 일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복음은 우리 편에서 계획하거나 실행한 일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입니다. 자, 오늘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종교와 복음이 뭐가 다른 것일까요? 종교는 사람에게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나의 의가 드러나고 내가 중심이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나의 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입니까? 복음은 단순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 고백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복종과 순종으로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과 무슨 관계에 있는가? 이 내용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는 그분을 진정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분과 관계하고 있는가? 그분과 사귐을 갖고 있는가? 그분의 말을 듣고 있는가? 그분께 순종하고 있는가? 그분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수많은 위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히 있는가? 이것이 오늘 1장 1절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이 되어야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론 고난이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에 대한 확신과 믿음입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2021년도 한 해를 마치면서 저는 한국의 연기 대상,
이런 데 좀 관심을 좀 가졌습니다. 뭐 유재석이 타고 안 타고는 저의 관심이 아니에요. 예, 뭐 그렇게 저랑 그렇게 뭐 대화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멀리서 저는 바라보는 관계예요. 늘 거리 두는 관계거든요. 저의 관심은 누가 시상을 하든지 요즘 시대에도 공중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까? 그리스도인들이 상을 받았을 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왜냐면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안 좋잖아요. 그다음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면은 얼마나 또 괴롭겠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관심을 좀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만들어진 고백이 아니라 참된 고백이지 않을까. 제가 세 사람 정도를 봤습니다. 이런 수상소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먼저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소름이 오지 않습니까? 야,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저 유명한 배우가. 또 이런 고백도 있어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생사화복을 교회에서나 많이 쓰지.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의 고백이죠. 저를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지금도 교회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당연한 고백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그러나 이런 떨리고 긴장되는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온 것이죠. 나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께서 도우셨고 인도하셨다.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늘 언제나 나를 인도하신다. 그분은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신다. 나는 그분의 손 안에 있다. 그분이 나의 생명과 호흡의 주관자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가장 선하신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앞에 부지런히 서십시오. 음식을 먹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내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올 한 해 이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생명과 호흡에 주인이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가보지 않은 낯선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주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올 한 해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높은 언덕을 올라갈 때, 깊은 골짜기를 지나갈 때,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때문에 의심이 찾아올 때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넉넉히 이겨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가진 것의 작은 부분을 드리지만 저희들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